자기장화요. 저 같은데? 저기다. 300. 뭐 자기잖아. 아, 시아코가 너무 안 된다. 돌기에 그 얘기 되어 있는. 그리타야? 그래도 되고요. 차 구하죠? 여기서요? 저는 여기서 구할게요. 여기 아까 계속 못 구해가지고 못 구할 것 같아요. 저거 가면 저는 따로 가도 되고요. 어쨌든지 차 구하면 되니까. 여기는 없네요. 이거 타고 갈게. 예. 아, 거기 안 돼 있네. 여긴 없네요. 벙커 쪽에 애들 좀 가고. 아, 저 앞에 집차 한 대 더 있다. 두 대 쓰죠? 먼저 밀타 들어가세요. 아니, 자기장 밀타가 진짜 좋긴 한데. 최고네. 벙커 파밍하고도 밀타 올 거고. 일단은 유이지 한 대 갔어요. 정신병원은 지금 가는 건 좀 그래요. 좀 그래.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털고 올게요. 예, 이미 자리가 괜찮아서. 그리고 정신병원 가면 안 좋은 게, 거기를 다 죽이고 나오더라도 밖에서 대기 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. 대저택이나 이런 곳 파밍하고. 왜냐면 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막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나갈 수가 없어요. 웨이지 대저 있으면 조심하세요. 한 대 갔었어요. 예, 지도에 표시 안 된 집이 두 개가 있어요. 보품이요. 네, 보품 근처 아니면 뭐 신경 쓰진 말죠. 근처에 안 떨어뜨린다. 예, 그 부분 가네요. 2010년에 비트코인 사놨으면 지금 4,000배? 400배인가? 4,000배 불었을걸요? 4,000배? 4,000배일 거예요, 4,000배. 지금이 비트코인이 300만원 정도 하는데, 그때 1비트에 얼마였더라? 만원도 안 했죠? 100원이었나? 상세한 설명은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찾아볼 수 있는데, 그게 예전 처음 발행됐을 때 2009년 그때였는데, 그때가 1비트에 100원인가 아마 발행이 됐을 거예요. 근데 지금 300만원이에요 1비트에. 근데 뭐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이제 암호화폐가 많이 생겼거든요. 요즘에 뭐 보시면 이더리움이라는 그런 화폐도 있어요. 화폐가 엄청 많아요, 암호화폐가. 차 또 온다. 한 대? 지나가는 거 한 대 더 왔어요, 다시 한. 그 두 대. 두 대. 아, 아쉽다. 이제 두 대 맞춰놨는데. 저 소총 없어서. 총 모르죠. 거의 뭐 투기장이에요? 지금.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장이에요. 그러니까 작은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투기장. 지금은 투기장이에요. 거기 돈 잘못 넣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.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넣어놓으면 뭐 한 달만 지나면 기본 못해도 뭐 수익률 20% 막 많으면 2배까지 막 불리고 그랬었는데,
뭐 나는 뭐몇 배, 몇 배는 말 그거 아니었죠. 엄청나게 많이도 뛰었죠.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.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가지고 불안해졌죠? 불안정한 시장? 그 전도 불안정하긴 했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수익률은 보장까지는 아니라도 좀뭐 나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불안정하죠, 엄청. 왔다 갔다 등락폭이 심하죠. 저도 옛날부터 해서 좀 넣고 있긴 해요. 재밌어요? 학생들도 재미삼아 하던데 그냥 간단하게 소량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재미로 재미삼아 하면 모를까? 그냥 그니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니까 돈벌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. 돈벌 생각으로 들어오면 패가 많긴 합니다. 그냥 재미로 하고 있어요. 저도 그냥 작게 하고 재미로 재밌잖아요. 그런 게돈 갖고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잖아요. 돈 갖고 노는 게 제일 재밌어. 그래서 주식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무슨 주가 뜬다더라. 그래서 그거 다돈막 대출 받아서 다 때려 박았다가 다 잃어 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 망했네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소소하게 남는 돈 있잖아요. 우리 무슨 돈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모든 걸다 하고 전혀 그 돈이 빵원이 되더라도 내 생활에 전혀 지장 없고 내 멘탈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돈. 그러니까 완전 남는 돈. 그런 돈을 이제 쓸 거면 뭐 나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뭐. 재테크죠. 암호화폐도 결국에는 다 재테크에 포함되는 거죠. 재테크로도 돈을 벌잖아요. 그러니까 돈 관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. 돈을 무조건 적금에서 다 통장에 때려 박아 놓는다고 그 돈이 커지진 않잖아요. 왜냐면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는 그 이자율이 엄청 낮으니까 옛날이야 그런 거 이자율 기본 5%에서 막 10%까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통장에 돈만 그냥 적금 예금 다 박아 놔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나와서 그것만 가지고 좀 부자가 됐겠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. 지금은 주식도 넣고 펀드도 넣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재테크를 해야 돼. 돈 관리를. 그냥 돈을 묵혀둔다고 돈이 커지진 않아요. 그래서 막 수익률 좋은 거 샀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등장이 아니고 좀 재조명이 되는 거죠. 아, 비트코인이 그렇게 돈이 잘 벌린다더라. 요즘 비트코인 넣기만 해도 막한 달만 지나면 막두 배씩 뛴다더라. 그것만 듣고 들어왔다가 이제 막돈다 때려받고 막 그랬다 망하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잘 알아보고,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를 땐 그냥 소소하게 한 넣어보고 대충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보고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계획적으로 재테크를 해야죠.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저는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냥 재밌어요. 한 요쯤 떨어졌어요. 엔방이야, 파란빛. 예. 그차 타고 갈지 걸어, 걸어갈지 걸어. 생각. 걸어가죠, 산이니까. 걸어서 이동하죠. 저 위에 초소 먹고 있을래요, 일단? 예? 초소에 초소. 예? 지금은 모르겠다. 지금 하락세일 텐데. 그저께까지 막 미친 듯이 상승세였다가 어제부터 갑자기 엄청 하락세 들어갔어요. 암호화폐 전부 거의 몇개 빼고. 언제 또 상승세가 될지 모르죠. 이 하락세가 계속 지속돼서 망할 수도 있는 거고. 암호화폐는 그렇습니다. 언제 망할지 몰라요. 주식도 그렇잖아요. 갑자기 상승됐길래 여기 타야 되나? 탔다가 이제 갑자기 내일부터 반토막, 그 다음날 또 반토막, 그 다음날 또 반토막. 이거 빼면 망하는데 더 넣어야 되나?
더 넣었다가 또 반토막. 어 오토바이 밑에 S 두 명. 둘 다 다운. 나이스. 4배율 8배율 개머리판 미쳤다. 어 카 있네. 카 먹을게요. 네. 그럼 제가 그거 드릴게요. 칙패드 버려놨거든요. 칙패드 있어요. 앞에 다는 거 있나요? 앞에 다는 건 없어요. 소염기. 왜 갑자기 더열님 영상을? 야, 8배율 없어요 지금 저. 어, 또 온다, 또 온다, 또 온다. 빨리 와요, 빨리 와요. 여기, 여기. 저기 멀리서 오거든요, 한 300m? 뻐기 온다, 뻐기. 뭐야, 뭐야. 헐, 갑자기. 예? 글렀어. 난 안 돼. 온다, 온다, 온다. 글렀어. 나 저 형, 저 방송 봤었는데. 저 때. 그때 이제 그 뭐지 우리 딘셉션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막 사람들이 말할 때 그날이었거든요. 그때 전날에 5위까지인가 찍으셨어. 저거 막 연패 계속 하다가 누가 도발해가지고 딘셉션님 이제 망했다고 실력파 방송인데 실력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도발해가지고 그날에 5위까지인가 찍으셨어요. 그리고 지금 상위권 계속 유지하고 여기 오토바이 세워져 있어요. 이 집엔 없을라나요? 있을 수도? 돌산 먹죠? 60방향? 아래쪽 싸우네요. 여기 0킬이네. 그러니까 딩셉션님 그냥 예능으로 방송을 하신 거지 실제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. 엄청 잘하세요 그분. 컨디션 좋든 않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을 뽑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딩셉님은 그러거든요. 집 먹으러 각젠다 얘. 어 집 먹으러 각젠다 올라온다. 쏘죠. 아, 한 명 기절. 피엘 나이스. 나 피엘이었는데. 조지죠? 나머지 한 명? 아, 이번 판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요 제가 아까부터 8배율 먹고 다 졌어요. 근데 또 8배율 먹고 글러스 있어요? 네 여기 언덕이 있네요. 네. 여기 330 330 나머지 다운. 어 소리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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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러스도 잘못 부렸어요. 유 피 좀 줄게요. 저희도 집 먹을까요? 저도 아니요. 그래도 되고요. 먹죠. 안에 있는 게 불안하실 수도 있으니까. 2층 조심하세요. 없습니다. 이쪽으로 옥으로 끌릴 거야. 뭐야? 유리창 하나도 안 깨졌어. 뭐야? 유리창 왜 안 깨져요? 쐈어요? 네. 주먹으로 휘둘러도 안 깨지는데? 원래 근접목이라는 잘 안 깨져요. 설마 잠깐만 밖에 총알 바뀌는지 볼게요. 아 바뀐다. 총알 밖에 바뀐다. 아 그러면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 이거. 아 이거 시야 확보가 안 되는데 밖에 총알은 바뀌어요. 전 뒤쪽 보고 있을게요. 210 그쪽 창문 쪽 봐주세요. 105방향 120방향 나무 뒤에
두 명 뛰어요. 체크. 아직 자기나, 아직 자기자가 한 명 잡았고 한 명 붙은 것 같은데. 오씨 300방이야. 아 시야코가 너무 안된다. 돌 뒤에 그 유해지 대져있는 제가 먼저 나와볼까요? 나무 뒤에 있어요. 조심, 나무 뒤에 있어요. 저 스크스 졸라 잘 쓰네. 아 여기 한 명 남으네. 어 문제인데. 아 저기 뛴다. 두 대. 아직 75방이야. 나무 뒤에. 아 제발 눕지 마세요. 체크. 아 나가야 되네. 어, 왜 이렇게 안 맞아? 왼쪽에 앞에 뛰는 거 보이죠? 예, 두 명. 한 명 뒤에 개피. 뒤에 개피. 앞에 돌 먹을게요. 아니 같이 끝까지 뛰었다. 아 저 피가 없어가지고. 뒤쪽에도 있어요. 285도. 피만 빨고 뒤로 좀 빠질게요. 저희가 자리 좋아요. 애니, 저 위에. 애니 다운. 한 명 한 명 라스트 원. 300족 같은데? 일단은 한 명. 이거 아닌가? 확인했어요? 아니 아니 아니요. 저 이 자리 좋아요? 좀 뒤에 있어야겠다. 무섭다. 천천히 하죠. 뭐 어차피 기다리면 제가 올 텐데 굳이 나가가지고 2대1 상황에서 망할 순 없잖아요. 5초. 자기장 와요. 저 같은데? 저기다. 300 300 300 누워있어요. 나이스. 뭐야 이거. 몇 킬 하셨습니까? 저요? 8킬이요.